아 참. 야, 이거 몰라보게 컸네. 그러니까 제가 지우리라는 소리잖아. 언제 커서 언제 의사까지 됐냐. 형, 우리가 늙긴 늙으나 보네요. 안 늙었지, 그럼. 아, 얘가 혜리야? 야, 너 어릴 때 희한하게 생겼더만. 내 인물이 점점 나네. 할아버지, 혜린 나거든요. 우리 아가씨는 세경 씨라고 우리 집에서 일 도와주는 아가씨예요. 하루가 지나면 쑥쑥 뭐 자라니까 이거 뭐 야 도통 모르겠다. 어? 쟤 누구야? 어? 야, 니들 애가 셋이었어? 제 동생이에요. 어? 아유, 나 하나도 맞추는 게 없네. 성북동 가족 오락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첫 번째 게임은요. 몸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주시는 게임인데요. 네. 이름하여 몸으로 말해요! 딱딱, 다다다다다, 쌈딱, 쌈딱. 원숭이. 아, 잘하고 있는데 뭐 하세요? 원숭이. 오리? 오리 정답! 아. 네, 박스, 박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끼리, 끼리. 오토, 오토. 하버 트럭, 큰 트럭. 택배, 택배. 어우, 시간이 없어요. 전자레인지, 서랍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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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지나갔어요. 너무 아쉽네. 정답은 냉장고였어요. 아, 냉장고. 뭐가 미안해. 그게 못 맞추기 전이시죠. 좀 잘하지. 다음 코너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이구 동성! 하나, 둘, 셋! 소정! 어이, 자, 아시겠습니까? 분이라고 그랬는데. 빵꾸똥꾸? 아니고, 빵꾸똥꾸 아니고. 그럼 분열처리! 빵꾸똥꾸! 빵꾸똥꾸 아니에요. 야,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5, 4! 저기. 됐어, 니가 왜? 시훈이한테 맡겨. 아, 예. 아, 아니, 전 모르겠어요. 매형이 얘기해요. 응? 어, 저, 동분서주? 동분서주! 과연? 틀렸잖아, 이 자식아. 동분서주. 정답! 예! 명! 미인 박명. 미인 박명 정답! 이야, 잘하네, 잘하네. 아빠, 진짜 짱짱! 자, 그래서 중간 점수 확인하고 갈까요? 네. 네, 중간 점수 몇 대 몇? 350대 500으로 이순재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예! 잘했어, 잘했어. 이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아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아, 예, 아버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자우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주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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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았어요.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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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네, 좋았어요. 누나 안 되겠어, 속도 좀 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약간은 어색한 듯 모습입니다만은. 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오, 예. 자, 빨리빨리. 오, 예. 아유. 다시. 자, 다시. 어, 준비하세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 스피드 퀴즈. 와. 와. 네. 준비 시작. 어, 우리가 한해 다 끝나고 하는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지? 무슨 다 같이 모여서 에? 하는 거. 뭐요? 한해 끝나고. 아, 우리 왜 그 저기 마포독점 언제 불렀지? 뭐 할 때? 송년회! 정답! 어, 자기가 새워. 새워. 거기 발이 차고. 내가 저 꼭지 꼬집어 가지. 우리 뭐 했지? 어디 가서? 사과! 정답! 그 다음에 여자라면 평생 한 번 꼭 입고 싶어 하는 거. 스키니지! 아니, 아니. 그 저기 뭐야. 결혼할 때 입는 거 나 한 번도 안 입어본 거. 웨딩드레스! 엉덩이에 무슨 가시 박혔죠? 선인장! 정답! 어, 추워서 벽나 밟은 거. 와인! 정답! 어, 어디 유학 간다고? 뉴욕! 정답! 어이없이 뭘 해? 어이없이? 키스? 정답! 와, 이야! 두 분이 텔레파시는 통하나요? 아주 호흡이 척척 맞네요. 자, 그럼 최종 점수 알아볼까요? 몇 대 몇! 이순재 팀 1040, 김정욱 팀 1020, 이순재 팀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맨날 구박만 받던 아저씨의 새해는 어쩐지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부터 우리 언니만 보면 쑥스럽게 웃는 준혁 오빠. 새해도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퀴즈 때 보니 그동안 둘만의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은 지훈이 아저씨와 정어머니의 새해도 즐거울 것 같고요. 아줌마와 한옥집 할머니도 새해는 훨씬 가까워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곧 시작될 새해는 지금 이 순간처럼 늘 모두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Cause you are my girl.